엄마. 엄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고생대로 했고, 어? 내 마음처럼 한다 해도 이 대주의 성냥을 못 이기겠다. 맞나, 아이가? 어, 이 고집을 어떻게 할 거고, 이 대주의 성냥은. 어, 물론 내 배우자고, 어, 내 신랑이다 보니까, 여자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조금 참고 사시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좀 그러지 않는다는 점, 차이가 있고에. 근데 우리 대주도 이 고집이 만만치 않은데, 이 아들 때문에 오셨죠, 지금. 네. 아들 때문에 엄마 속 터진다, 더. 맞습니까? 대답하셔야 된다. 네. 저 아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직장이라고 지금 한 번도 잡힌 게 없습니까? 좀 하다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 가자 하니까 근데 아빠 성질도 성질이지만 엄마가 지금 애타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맞다고 대답을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엄마 잘 들어요. 이 집에 누가 칠성을 예전에 세존이라 칠성 단지라고 모셔놓고 빌었던 공덕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주교. 그 얘기는 들어보셨지? 갑자기 할머니가 천주교 가셨나? 그 야친 할머니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집에 옛날 우전에서 어 칠성이라고 명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집안에 누군가 공덕을 드렸는데 세존이 들어오면서 이 집에 이제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칠성을 이어오면 되는데요. 그 칠성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칠성이 모시는 겁니까? 예, 아니요. 저희처럼 이제 무당이 아니고 옛날 할매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자기네 성주의 업이다 아니면 이제 집안에 가택을 지켜주시는 신령님이다 이래갖고 할매 단지를 모신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몰라서 그렇지요. 근데 이 친구도 이 친구지만은 사실 이 아버지가 그런 줄을 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놈 새끼가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싶어도 자기 길이 안 나고 자기 자리가 없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 속이 더 답답해서 여기 찾아오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아저씨 사주로 보면은 기술 아니고는 에? 기술이나 아니면 나랏밥을 먹던가 어? 예, 아니면 공무원 사주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의 개인 업을 한다든가 이 사주도 남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아저씨가? 네. 네 못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단독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게 차 합니다. 차 하십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일이에요. 차... 마트에 집차. 집차 같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술직 아닙니까? 그치? 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아저씨한테 조상에서 들어오는 어느 정도 좋은 복도 있었고, 신에서 주시는 복도 있었지만은, 이 아저씨가 자기 생에 다 찾아먹지를 못한 것 같아. 예. 네. 누군가가 공을 들여주고, 이 스스로가, 사실 이 아저씨는 빌고 살아야 될 발자거든요? 근데 이런 거라면은 칠색, 팔색 하시는 거야. 예, 네, 싫어하실 겁니다. 근데 또 불법도 세요. 이 옷대를 올라가 보면 불법줄도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 불교 그렇죠 불교예요. 예, 줄에서 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풍파로 이 집 가정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같이 오다 보니까 이 애기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다라고 얘기하셔. 그래서 진짜 제가 대놓고 얘기하기는 참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선생님들이나 이제 무당을 찾아갈 때는 대체적으로 이 귀신 봐라, 귀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엄마네 집에는 사실은 이제 칠성을 이어서 칠성을 내가 빌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셔. 그리고 이 친구도 자기 마음처럼 중심이 잘 안 잡혀요. 맞아요. 예. 내가 이걸 해봤나? 아,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뜻은 있어. 자기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는데 자기도 스스로 그게 자아가 이게 어떻게 잡히지 않으면서 이제 조금 액자백이 이렇게 이유 없는 승질을 좀 낼 수도 있고 해야 되지도 그러니까 길이 막혀서 지금 이래 오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네 집에 지금 아저씨로 인해서 이제 줄을 이 아들은 이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쵸? 자식이잖아요.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 하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거든요. 빌 때 뼈줄 주시는 아버지, 살줄 주시는 어머니인데 이 친구가 뭐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습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 이 아들도 이 아버지의 업장고에 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뜻하는 대로 길을 찾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이제 이름 눈을 감은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시야가 별로 맑진 않을 거야. 평소에 내가 눈이 나빠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좀 상이 안 맑지에 전체적으로 쳐다볼 때. 그래서 이런 게 껍데기가 씌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이 아들이 취업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아들이 작년수, 재작년수에는 운운이 있었어요. 지금 일 안 했어요, 그때쯤에는. 아니, 뭐, 한 건 없었고. 그냥,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못했습니까? 예, 예. 면접에 서류를 넣었는데. 예,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세요. 아, 제가. 보험 행지가 한 2년 돼요. 보험. 근데 그게 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맞겠나? 내가 보면 엄마 동년이 내 보험 하려니까 간첩 띠배시고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어? 내가 돈을 쫓아가려니까 또 힘든 것도 있겠지. 안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지금 생계를 먹고 살라고 하니까 놓차 하니까 또 아쉬운 게 있어서 못 놓겠고. 놓으려고 생각하고. 지금 안전하게 놓고 싶으니까. 네. 너 놓고 난 뒤에가 문제 아닙니까? 네. 응,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로는 엄마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업주는 아니거든요. 네. 힘들어요. 몸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열에서 한 건 될까 말까 하는데, 엄마가 지금. 네. 그래도 내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방법은 대처 구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생에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내 걱정 없이 사는 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볼 때는 엄마 집이 전반적으로 그림이 어두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그래서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버겁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금전고가 좀 많이 시달릴 수도 있고 네. 그러고 이제 아직 몸이 좀 아플 수가 있다든가 안 그러시면 이제 자꾸 제가 보는 엄마의 기운은 어떠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쉬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냥 나 좀 멍하게 있을래요. 좀 그런 기운이라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잠이 많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잠을 안 잔다면 이 아들이 잠이 좀 많다든가 잠 많으시죠? 네. 그래. 이게 우리가 인간에서 볼 때는 너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고 그 원인이 잘못된 걸 제가 밝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선택은 일반인들 스스로가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좋은 길로 가실지 아니면은 좀 더 돌아가실지는 본인들 각자의 선택이고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줄에서 보면은 이제 젊어서 좋지 못하게 가신 남자분도 지금 조상이 한 분이 따라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완전 청춘은 아니고 한 자기 명대로 못 살았다고 나이가 한 50전 대분인 남자분이 뒤를 섰습니다. 이제 친정에서 물고 들어오신 조상인 것 같은데 네, 그 조상이 한이 많다 원이 많다고 이제 우리 엄마 따라왔을 때는 그냥 엄마는 항상 좀 우울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찌찌찌를 하시는 그냥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발언들을 본인 스스로가 자꾸 하셔서 가슴에다 응어리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시지.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그것도 털어야죠. 엄마가 계속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자꾸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면 엄마가 자꾸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리 살아본데 뭐 하겠노 저리 살아본데 뭐 하겠노 아무도 내 거 안 되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잖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도 그래도 진짜 내가 그냥 자아로서 어느 정도 눌려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스스로가 자꾸 내가 진짜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나 진짜 다 내려놓고 싶다. 엄마는 입으로써 항상 그 말을 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제가 그것도 하나의 깨우침으로 또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조상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끝에 사가 따라오고 쉽게 말하면 사자가 따라오면서 그 사자 끝에서 어떤 반응과 그 조상의 기운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내 뿌리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 자손들이 그렇게 가시는 건데 엄마네 집에는 언제 형편이 풀리겠습니까? 풀려도 벌써부터 풀려야 되는데 여기 공덕을 드리는 분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또 좀 많이 힘들게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 성격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격을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잘 굽히지 않고 여자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출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 양반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안 되니까 입을 다물었을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야. 그렇게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운법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찾아오면 분명히 칠성에 이 명당에 공을 들였던 분이 있으니 그분을 찾아갖고 공주를 이어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엄마가 일단은 허리병이 있으세요? 아니면 허리가 아프세요? 이 아니면 엉치가 아프신 거야? 네, 지금 현재로는 다리인데 네. 허리 쪽에서 내려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을 한번 가보셔서 저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명이 있어서 무슨 그러니까 고위험군 뭐 병이 있어서 엄마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게 아픈 게 이제 오늘 일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 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시고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래요. 그러고 이 집에 누가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개부정이 자꾸 들어오는데 멍멍이 보신탕 누가 먹었어? 신탕 우리 아이씨 좋아. 아이씨가 많이 먹었죠?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개부정 때문에도 또 힘들잖아. 칠성이 맑게 들어와야 되는데 멍멍이 때문에 지금 엄마 주변에 멍멍이 사서도 보이는데. 아 맞아.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 가고자 하는 길을 자꾸 막고 있으니까 부정이 껴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마. 그럼 뭐 빌어줘야 된다? 예, 좀 빌어갖고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빌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카메라 끄고 이 방식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테고 제가 꼭 문 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에 지금 개부정에 칠성명을 이어왔다가 끊겼던 벌점이 있고요. 그럼 영양탕을 먹으면 안 되네요? 안 되죠. 우리 집 자체는? 안 되지. 엄마도 주셨어요. 저는 안 먹어요. 아들은 먹었어? 예. 먹었죠? 같이 따라가서 먹었어. 아이고 네. 그래서 원래 집에는 개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개부정이 들어와 있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근데 지금 우리 아이씨가 좀 아프거든요. 네네. 병원에 있습니까? 나왔어요. 집에 있는데. 간이 안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신 분. 간도 좀 안 좋고. 네. 얼굴 새카맣게 변했을 거. 예. 눈 밑에도. 이 분노성애 같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제대로 못하시면 아버지 아니세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분노? 네. 분노 그래. 엄마 왜 이런 사부한테 이런 귀신한테 자꾸 당하고 사노? 응? 믿는 선생님 있으면 좀 찾아가고 그 든든하게 촛불이라도 켜놓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살을 좀 벗기고 살지. 응?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내 조상이 뭐가 그렇게 애 같다고 뭐가 그렇게 안 좋다고 내 후손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겠냐고. 그치? 조상 끝에 따라오던 삽을, 어? 원한 끝에 따라오던 삽을, 어? 몇 타를 산타를 붙어서 이 집에 옆집 바람이 불었거든. 산신의 고가 또 있고, 어? 이래저래 엉키고 설키다 보니까 운도 안 좋아질라니까 같이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칠성이라는 것은 명을 빌고 인간의 수명 장복을 빌었는데 중간에 끊기니까 당연히 아저씨한테 명의 이상 신호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버렸다 이 말일 거야. 이 사주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칠성을 빌고 살아야 돼 팔자라고 아이씨가. 응. 본인이 깨우침이 거기까지 뿐이니까 인생에 살면서 그만큼의 고통을 받고 사는 거고. 어? 그 우리 아이씨는 할머니 따라 성당을 갔거든요. 성당도 비는 거잖아요. 비는 것만 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당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분명히 집에 누군가가 칠성을 내모셨습니다. 제가 보면 법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을 하신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집 가택에 서인이 그러니까 칠령님이 계시다 하고 그 이 선반 위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모셨던 분이 영의 화경이 지금 띄어요. 아 올려지. 있어요. 있어요. 걔 모셨는데 이 몸뿌리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화경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를 밝혀갖고 줄을 풀어서 정리를 하셔갖고 이 아저씨 명도 살아야 되지만 이 애기 몸으로 다 왕래하는 사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끊기가 안 돼. 좀 시작만 하면은 아 시작하겠다 하는 순간 잠이 와버리는데 덥게 만드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 이때까지. 응,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뭔가 시작을 하자 하는 순간 바로 잠을 재우는 거죠. 눌리뿐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귀신 문제는 귀신이 풀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어느 정도 노력도 같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산발 같이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토하면 다 된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도 해야 되고 신도 같이 도와야 되며 조상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의 운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운이 있다 하기보다 지금 부산에 있습니까? 지역에 드세요.
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으니까. 근데 직장을 굳이 찾을 것 같으면 부산으로 돌지 말고 해. 제가 뭐 경남 쪽 어디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말하시기는 그냥 진득하게 뭔가 배워갖고 기술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를 또 하셔. 이 친구 보고. 기계 다루던가 이런 식으로. 기계를 내가 볼 땐 저 아빠는 좀 안 만지는데 얘는 전혀. 꼭 기계가 아니더라도 전기수도 있고. 어? 전기수가 뭔데? 전기. 아, 전기. 예, 전기 관련된 거. 그런 것 쪽에 관련된 일들을 갔을 때 이 친구가 먹고 살지. 얘는 직장이라고 회사를 다녀서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게 안 보여요. 이 친구는. 예, 그런 게 안 보여요. 보험도 아니에요. 복지 쪽으로 해. 복지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사, 요양보호사나 뭐. 요양보호사? 네. 요양보호사도 괜찮지. 네. 기술적인 명이니까. 아, 그래요? 아들은 제가 보니까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게 잘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거 꺼놓고 그런 말씀을 드릴게. 네. 이 칠성 바람이다. 제가 싹 이런. 근데 우리 아이 씨는 좀 몸이 괜찮아지겠어요. 제가 보면 손을 좀 대보셔야 될 것 같아. 손을 대본다. 그러니까 병원에 자꾸 좀 들락날락 거리는 게 자꾸. 아, 병원에 들락날락 해야 네. 된다. 올해 수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내년에도 조금 그렇게 위험하다. 그쵸, 위험하죠. 죽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상복 입고 나 이 친구가 뭔가 관수고 그런 거 보질 않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